하루에 23%씩, 하루에 20%씩,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짜리가 이런 식의 변동이 나온다. 23%, 20%. 상한가 종목 부럽지 않아요. 이런 종목을 갖고 있어야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군들에서 24%의 수익. 그리고 상한가 종목을 잡아내는 겁니다. 잘 보세요. 8월 24일 날 23% 수익 이후에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확장됩니다. 또 개장 전에 지속적으로 성일 하이텍이죠. 여기다 일성 하이텍 이렇게 X해두고 일성, 성일, 하 찾아보세요 라고. 그러고 나서 지속적인 폭등. 지속적인 폭등. 야간 교육, 주말 아침 교육. 이게 주말이에요. 언제예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지. 그리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성일 하이텍입니다. 성일 하이텍입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얼마 움직여요? 15%의 폭등이 나옵니다. 화요일이죠, 화요일. 화요일 날. 월요일 날은 조정이 좀 깊게 나왔어요. 그리고 화요일 날 15% 폭등으로 싹 돌려. 그리고 수요일 날 추가 13% 폭등 나오면서 또다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수요일 날 보실 종목입니다. 언제? 화요일 날 20시 야간 교육에. 또 화요일 날 성일 하이텍 보십시오라고 23시 팍스경제 TV. 그리고 어제 아침에 수요일 아침에 07시에 또 성일 하이텍 보세요. 결론은 개장 전에 성일 하이텍 또 보세요 해놓고 결론은요? 이런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응? 이런 수익이. 13%. 월요일 날 조정받았지만 화요일 날 15%. 그리고 13%. 여러분들 선배분들의 수익. 와우 고맙습니다. 땡큐합니다. 쫄깃쫄깃합니다. 아이고 쫄깃쫄깃합니다. 와 성일 하이텍 금양 오전 8시 47분입니다. 언제요? 그럼 6일 날 수익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7일 날 금양 13%, 성일 하이텍 13% 추가 폭등. 나도 이런 금양 성일 하이텍 주세요. 문자 샵 3989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금양에 대한 교육, 거래대금에 대한 교육 아주 깊이 있게 들으셨죠. 아,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 수익들이 다 작은 수익이 아니에요. 당일 당일의 기준에서도 또 추세매매의 기준에서의 누적 편입 범위까지. 다만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고평가입니다. 성장성이 부각돼 있지만 폐배터리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증해야 될 게 많다. 이게 언제예요? 8월 17일 날 삼고처리에서 모셔온 불기둥 마스터님이 노란톡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폐배터리 관련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세비캠은 단기 폭등 104%의 폭등 보름 만에 성일 하이텍은 추가적으로 급등 랠리 진행 중 시가총액은 세비캠은 1조 미만 여기는 1조 이상 1조 8천억까지 올랐어요. 주가가 5%씩 빠져내려가는 9월 5일에도 성일 하이텍 들여다보십시오. 마이너스 5%의 성일 하이텍도 12만 7천원에 보십시오. 16만원 넘어가죠. 16만 2천원까지 올라옵니다. 5일날 편입했으면 6일, 7일 이틀 만에 16만 2천원까지 얼마? 3만 4,600원. 3만 4,600원 얼마? 거의 30% 가까이. 시가총액 1조 5천억짜리에서 결국 1조 8천억까지 올라옵니다. 잘 보세요. 9월 6일 날 몇 번의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리는지 노란톡에 들어와 계시면 이렇게 9월 6일 날 노란톡에 이렇게 불기둥 마스터님이 현재가 12만 8,900원입니다. 그 전날 12만 7,000원입니다. 또 12만 3,000원입니다. 편입 설정 범위입니다. 전략입니다. 매직 계산기 편입 설정 두 번째요. 6일 날 두 번째 그리고 전략입니다. 6일 날 세 번째 10%까지 올라와서 편입의 설정 범위입니다. 그리고 전략입니다. 네 번째, 응? 1조 이상짜리 종목 10% 이상이어도 12%에도 들어갑니다.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14만 원 미만이에요. 오늘 16만 2천 원 수요일까지. 수요일날 16만 2천 원.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 13.62%에서도 14만 1천 원에서도 다섯 번째 매직 계산기 매수입니다.
노란 토개만 계시면 다섯 차례 매직 계산기에 매수 신호를 설정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렸다면 그 수익 범위를 15%를 오롯이 다 못 가져가셨다 할지라도 수요일 기준에 16만 얼마요? 2천억까지 올라온 그 수익. 마지막에 잡으셨어도 얼마? 10% 훌쩍 넘기는 그 수익. 그걸 오롯이 다 가져가잖아요. 성일 하이텍입니다. 언제예요? 9월 7일 9시 10분입니다. 현재가 14만 5천 원입니다. 편입 설정 범위입니다. 매직 계산기. 화요일 날, 6일 날 5번의 매직 계산기, 그리고 수요일 날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씩 계속 올려드려요. 폐 배터리 관련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에 이런 종목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같이 들여다보십시오. 꾸준히 들여다보십시오. 차익 실현 범위는 얼마요? 고점 대비해서 16만, 장중 고점 16만 2천 원이죠. 16만 2천 원.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직원분들 이거 수정해놔야 돼요. 고점을 12만 원으로 잘못 적어놨어요. 16만 2천 원. 고점 대비 1.0%, 16,300원, 또 2.0%, 15,800원. 15,800원 조정받으면 차익실현을 한다. 그게 그 내용이 여기 써있잖아요. 이거에다. 16만 2천원 대비 1%, 2% 조정받으면 전량 차익실현한다. 여러분들이 편입하시고 차익실현에 대한 것을 못하신다는 거죠. 그걸 다 잡아드리는 거죠. 차익실현 이렇게 하십시오. 와후 대박났어요. 차익실현을 못해요? 고점 대비 1% 밀릴 때 전량 차익실현 하십시오. 오케이. 시간 내에서의 강세. 재편입의 기준이나 혹은 나 혼자 어떻게 대처를 못한다. QR코드 지금 찍고 들어오시면 성일 하이텍 목요일에도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변동성 매매의 기준에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기준점으로 설정해서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요. 우리가 150만 주 설정해드린 성일 하이텍의 기준, 최근 들어서의 1000억 이상,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의 기준, 그 기준점에 설정을 해드린 거고 결론적으로 이 150만 주를 오늘 넘겼습니다. 이 시간대 150만 주 넘기고 기준거래량 넘기고 움직였느냐? 넘겼어요. 15만 주, 30만 주, 45만 주 넘기고 양봉이면 되는데 그 거래량 넘기고 양봉. 그리고 나서 13%까지 쭉. 그리고 나서 고점에서의 차익 실현 설정 범위. 일주월봉 전부 여러분들께 교육 잡아드렸죠. 부럽지 않으세요?